그렇게 불타게 즐겼다가 모든 게 날라갔다 왔다. 나기나타. 그 쇼군에 그 토타로 쇼군에 나오는 그 나기나타 사무라이가 나오는 대사를 때 그 억양이 이런 건가? 나기나타 사무라이는 이러잖아. 그렇죠. 나기나타 사무라이 고자이마스.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카타나보다 훨씬 더 약간 가볍게 말하더라고요. 카타나 사무라이스. 네. 약간 카타나 사무라이는 진지한 어투로 말하는데 나기나타는 살짝 들뜬 분위기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다. 뭔가 약간 철없는. 노다치는 뭐라 하더라? 노다치 사무라이 고자이마스. 뭐 카타나랑 거의 비슷하게 말해요, 걔도. 칼든 애들이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칼든 애들은? 왜냐면 성우가 독일 성우라 그래요, 아이처럼. 네? 예? 독일 성우요? 나 동일 성우야, 동일. 그러니까 동일. 야리 계열 쪽은 야리 쪽 사람으로 했고 카타나 계열 쪽은 카타나 성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리 사무라이는 왜 이러지 않나? 야리들은? 예. 야리 사무라이는 오늘에서 스파르타쿠스다. 예, 초성까지 데려가야지. 뭐지 얘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필요하다. 여기 내 거야. 어디서? 대 여기 내 거야. 대. 허생이다. 미야모토 무사시 씨 어디 있어요? 내가 찾으러 갈게요. 휴, 다행이다가 아니라. 아, 여기 뭐에 남아 있었네. 하하, 지금 잡으러 갑니다. 어, 아, 이것도 배워놔야겠네. 아니, 여기 왕실 감찰소가 왜 이렇게 많지? 감찰사요? 그래, 감찰소요. 감찰소. 이상한 동네야. 그쪽에 그 동네가 감찰사밖에 없나 보죠. 세상에. 감찰사래. 감찰소. 아, 코 미치겠네. I live to serve Pharaoh. 미야모토 아저씨 어디 있어요? 스파르타쿠스 아저씨는 있는데 미야모토 아저씨가 없어요. 오. 아 잠깐만. 아 어. 와 제대로 잡았다. 스파르타쿠스. 환인의 주창. 와우. 스파르타쿠스 글래디에이터. 이게 환인의 그 마운틴 블레이드 하고 있었죠. 아. 아 속주를 어디다? 아 여기는 이미 내리고 있고. 수입은요? 아, 아니 아 어디 여기 속출 수입은요 별로. 이거 다 수입이 고만고만하니까 쓸만하지가 않네. 하 이거 참 마스카트라. 주장. 신비한 상인씨 미야모토 무사시 봤어요? 아 봤대요 저쪽에서. 그래요? 아까 목소리 들린 것 같은데. 그 미야모토 무사시는 무슨 목소리일까? 아 아니 그게 저 어디 보자. 쇼군님 혹시 어디 군단장님이랑 같이 계신 거예요? 아 지금 군단장이 지금 놀고 있어요. 아 그... 휴가 보냈어요. 예. 왜요? 저 병력 누구야? 아니 그 적군이 저한테 안녕 나랑 친구하자요. 예 어디 그 짓을 범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저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짓이라뇨? 죽이려고 하다가? 네. 또 부상을 입었더라. 이거 참 바스트. 아 큰일이네. 얘네들은 또 하필이면 또 다른가 보냐. 하필이 내가 코가 발음 코가 안 좋은 건지 발음이 안 좋은 건지 전혀 모르겠다. 로빈호드 있다. 에헤 가져가야지. 태양의 아이들이라. 아씨 기마가 너무 많대. Ready for order. 옛날에 프랑스 땅 일부가 영국 땅이었다는데. 그럼 맞죠 그게 솔직히. 잉글랜드가 옛날 처음에 프랑스 땅이었는데 이케니 부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땅에 있는 뭐야 웨일즈랑 스코틀랜드를 치고 얻은 게 그거예요. 됐다. 자유롭게 풀어준다. 미야모토 무사시 찾았다. 결국엔 찾은 미야모토 무사시 아저씨. 에이. 안녕 무사시. 널 올려줄게. 그 다음에 너에게 룬이 새겨진 칼을 줄게. 룬이요? 이거 보검이야. 내가 옛날 오래된 영웅한테 영웅 후려 패서 얻은 거야. 아 저런 세상에. 내 칼은 125짜리 데미지 칼. 잠시만요. 여기도 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부술까? 하리님. 예. 저 30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30분 더 가야 될 듯해요 이제. 네. 에이. 아우 코 막혀 진짜. 왜 이렇게 코가 막히냐. 그 안 먹어서 그런가 그거? 나탈리아의 에란조. 나탈리아의 에란조 실제로 있던 사람인가 생각이 사람을 간 거야. 나탈리아 아니요? 나탈리안 에란조.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해적 여성 해적인데. 아 여성 해적이요? 네. 기록으로는 남겨져 있어요. 그게 여성 해적이 두 명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어디 그 두 명이 상대편을 싸울 때마다 자신의 그 특정 부위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 잠깐만 너무 그런데 원균이요. 너 그냥 자유. 너 그냥 자유. 너 가. 자 볼카에 너 어디 저거. 자 테스모포리아라. 이거는 아 잠깐만 말해줘. 아우씨 무사시 되게 빨라. 자 테스모포리아 축제. 테스모포리아 축제는 그리스 여성들에게 다산과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를 찬양하고 또한 나치된 딸 페르세폰에 대한 여신 올림포스 여신의 슬픔을 위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하세계로 납치되어 하데스에 의해 석유시약을 먹은 페르세폰은 1년 중 몇 개월을 지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여신의 슬픔으로 인해 대지는 불모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그냥 일종의 지진 난 거잖아요. 네. 그냥 지진 난 건데 왜? 아 그 뭐라고 할까 이때 시대 때는 또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오로지 여성만이 테스모포리아 축제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에 접근하는 어떤 남성도 법적으로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여신을 위로하기 위해 언덕에 올랐고 페르세포를 기르기 위해 석유를 제한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데메테르를 기뻐하기 위해 여자들은 서로를 헛들고 비난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전에 잡아놓아 끝날 때쯤 완전히 삭은 새끼 돼지를 갈아 곡물이 자라는 곳에 뿌립니다. 조양이 뿌려진 돼지의 시체는 죽음에서 생명을 도단하게 만들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르게 할 것입니다. 잘이난데? 돼지를 갈아요? 예. 돼지를 막 뼈채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단 삭은 거 자체가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의미로 삭았다고 말하는 걸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말하기 곤란한 아주 많이 그런 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참 저 마스카타니아 마스카 쟤네 부족이 신경 쓰여서 함부로 공격을 못하겠네. 다섯 명의 도적단이 23명을 이길 수 있을까? 현피 뜨자. 아이 그래도 그 뭐라고 할까 아직 군단 하나가 덜 회복이 된 상태라서. 아이 저 지금 제 게임 제가 하는 게임에서 현피 다섯 명 대 23명 그것도 최정예로만 무장된 저것들은 그냥 약탈자들. 안녕? 난 노다치든 사무라이도 아니고 이모탈도 아니야. 이야 가자. 한방 그 다음에 앙함 오 막아. 옛날에 뭐야 군단장이랑 같이 놀 때 뭐야 내가 겐지를 했었는데 저런. 어 뭐야 잠깐만 너 어디로 가. 근데 실제로도 겐지를 되게 못했다. 아이 에이 그 우씨 아 점령을 안 하는구나. 아 근데 부셔너 우씨 안돼 이거 부셔너 치바 이 노예구나. 왜 여기 왜 우리 집에서 와서 난리야. 또 이리와. 힘바 다 됐어요? 잠깐 네. 아니 근데 뭐라고 할까 아니 왜 이렇게 노예군 치곤 되게 스펙이 세요? 좋다? 아 예예 예. 아마 귀족들이 뭐야 나 노예였던 귀족들이 막 튕겨 나온 거 아니에요? 곤란한 게요 그 뭐라고 할까 얘네들이 약간 정예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병력은 더 이상 보충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병력을 어떻게 보충하는 거야 노예군들은? 약탈해서 그 돈으로 그거 하는 건가? 그렇기엔 또 아쉽게도 얘네들은 뭐라고 할까 기병 어디 용병을 못 써요. 반란군 자체는 팩션 그 고유의 팩션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토타로가 옛날부터 난 존경했던 이유가 딱 그거든. 토타로는 한 번 싸우고 나면 그 부대 피해에 따라서 깃발이 달라지나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교신해 주는 거요? 네. 내가 얼마나 이런지 이 부대는 좀 나중에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워해머는 그런 거 잘 안 들게끔 하는데. 워해머 자체는 그냥 아무리 싸워도 그냥 개판 그냥 싸우는 거잖아요. 아 그 뱀파이어 군단으로 할 때는요 장군이 힐 어디 그 체력을 채워준과 동시에 병력을 또 어느 정도 또 다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거 봤어요. 근데 뱀파이어 군단 해골군단 힐은 안 되던데. 전투 도중에 그 탈진되죠? 예. 그럼 뭐야 뼈다귀가 떨어져요. 아이 자꾸 내가 안 해봐서는 잘 모르겠. 그냥 뭐야 애들이 힘이 들면 막 탈진되면 막 또각또각 하던데. 너 이리 와. 너 어디? 아 영화 어쌔신 크리드 나오면 어쌔신 그거 봐야지. 이게 아니라 암살 말고 차라리 어디? I revel in. I have done all you asked, my lord.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참
자꾸 우리 집에서 자꾸 알짱알짱 하는 녀석들은. 군 파괴 공작. 옛날에 군 파괴 공장은 그냥 공작이 그냥 부대 박살낼 때가 그냥 독에다가 음식에다 독 뿌려가지고 그거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음식에 독 뿌리기 아니면 그래, 그거 아니면 게릴라식 치고 빠지기. 네. 막 폭탄 몇 개 설치해놓고 빠바방 터지면 그 뒤에다 또 설치해놓고 빠바방 터지면 또 설치해놓고 라이즈 소울. We shall have war, and poets will sing of it. 아 그거구나. 아 세로코스가 또 싸움 걸었다. 아 큰일났다. 역시 초비상 사태네. 아 중동 지방 먹으려고 했는데 병력 다시 어디 리턴 시켜야 하네. 왜 누가 전쟁이 났대요? 네, 셀로코스가 다시 전쟁을 벌었어요. 보복하는 건가? 예레살롬 그거 이스라엘 지역 빼앗겼다고 보복하는 건가? 아니요, 그거랑 별개라서요. 저기 예루살렘 자체는 살짝 원래부터 저희 땅이었으니까요. 맞다. 이 바다라. 이거 참. 아, 응? Ready for orders. 노예군의 병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보급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너 다시 내꺼 하자. 내꺼 하. Some men are destined to lead. Others must kneel before their betters. 이거 참. 아, 앙 1분밖에 안 남았디. 아, 이거 일단은. 뭐야 히어로 오브 노르망딘도. 겟 무빙 sir. 다 돌아와. 이거 참. 위험했어. Go back. My lord.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지.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우리 학교 종소리인데. 예? 아이 저럴 수가. 왜 이렇게 끝날 때마다 우리는 아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네. 애들이 그 소리 제일 좋아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건가? 아 그렇죠 인간의.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뵙시다 볼 수 있을 때. 네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예. 예. 저는 여기까지 다음에 만납시다 여러분들. 예. 뿅. 뿅. 좋았어. 일단은 이거 참 셀루코스가 아마 무슨 생각으로도 싸움을 건 건지 모르겠지만 곤란하네요. 일단 중요한 건 A treaty between us would please the gods. 아주 적절해. 좋아. 근데 폰투스라는 게 함정. 이거 참 폰투스가 동맹을 건 것까진 괜찮은데 아마 폰투스가 이때를 노려서 셀루코스를 공격하는 게 뻔히 보이긴 하지만 뭐 어찌하겠어요? 양쪽에서 공격해야지. 그래야 적들도 가만히 있겠죠. 사막계관. 수입이 좀 늘었네. 강화 농업 법이라 이건 상관이 없고 일단
연간 조사는 아니고 국경 요새라 이건 꼭 빼야겠다. 됐고. We fight for you, my lord. Our advance has been taken. 때마침 여기 우리가 머물었었는데. 신성한 풍뎅이. 열정. 어 잠깐만 좀 나이 많이 먹었네. 레디 포 배틀. 겟 투 잇 맨. 뭐 그래도 여기 이렇게 먹어두면 아마 저기 못 건들 거고. 일단은 I greet you in my master's feared name. Speak in honesty, and you will be answered likewise. 조용히 해, 이 아저씨. When to ride on. 일단은 무역을 맺어두면은 저 국가는 가만히 있을 테고. What can I do for Egypt? What can I do for Egypt? We fight. That is impossible. 일단은 저 군단은 저쪽으로 두고. 아, 지금 딱히 건들 만한 그런 게 없네. 일단 카르타고 쪽이랑 저쪽은 친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It is a simple gift. 난 도대체 그래서 왜 싸우는 외국인이 이 멍청한 놈들. 일단 최소한 땅을 먹었긴 했지만 땅 하나만 더 먹자. 최소한 유리, 우리가 유리가 필요하거든요. 참고로 이집트가 뭐라고 할까? 이집트가 지금 유리가 필요해야지. 그래야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불가사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만 먹고 생각해보고 싶은데. 예전에였다면 난 아주 약했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I live to serve. 셀로코스 애들은 이거 참 어지간히 귀찮게 해서 문제더군요. 저 녀석들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나쁘진 않네. 이렇게만 해두고 셀로코스한테 일단은 물어볼까요?
I will listen carefully to your words and then give judgment. So, greetings and now business. 돈의 핑크입니다. Visit. 난 지금 싸움을 별로 원치 않아요. 왜냐면 솔직히 뭐라고 할까? 이 싸움을 해서 저한테 절대적으로 득이 볼 만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 왜 무엇보다 이걸로 해서 득을 보기는 좀 별로 좋은 사항이 아니라서요. 또 아 잠깐만 이걸 아 이제 잘못 지었네. 아 이 핑 뜯은 돈은 또 어디다 쓸까. 이거 참 나한테 너무 또 어려운 뭐라고 할까. 또 아 맞다 유리를 얻었으니까 이제 또 아카데미아를 짓고 그런 다음에 이것도 짓고 하. 아 이거 참 참고로 이집트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너무 스파르타 때처럼 쭉쭉쭉 가면 오히려 독이 되니까. 그래도 아예 손해본 건 아니니까. 유리를 얻었으니 나는 무역협정 면에서도 유리해졌고 또한 이거 덕분에 나는 이집트 어디 아카데미아를 지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더 빨리 볼 수 있게 되었죠. 아주 중요한 차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집트가 기술력이 아주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이거든요. 아 일단 마스카트는 아까 전에 말진 협정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기가 애매하니 나 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메디아 그 태세력 만연하는 해적질이라 뭐 저건 나랑 상관이 없고 어차피 장사하자 장사하자 일단 게르하는 일단 게르하로 눈을 돌릴까? 함대가 필요할 만하겠죠. 아무래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함대를 만들기에는 전 이미 병력들을 아 여기다 만들면 되겠구나. 일단 정치적 사항은 아 우리가 또 유리하네요 아직은. 하긴 적절한 시기 때 전쟁이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셀루코스 녀석들 어디 쟤만 없으면 참 이집트는 편할텐데. 이런 어디 어디 마스카트라 전술을 배우십시오. 아, 좀 잘못했네. 전술. 일단 충각 배워놔야지.
얘랑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니까 다행이네. 일단은 I will listen carefully to your words and then give 이거 참 I am sure you have many pleasantries for me but please don't bother talk of meat not honey I fear I betray my people by agreeing 좋아 일단은 됐고 아하 이거 카르타고라 어쩔 수 없구만 이거 이거 돈도 중요하고 이거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셀로코 사람들을 한들 어디 한번 부수거나 차라리 메디아로 공격해서 메디아 가지고 있는 공중 전원을 내 코스로 만들 거랬나? 이집트 At your command 잠깐 무단 진입이라고? 아 메디아가 그런 거구나 I live to serve. Speak, my friend. Geralt까지 먹어서. 그런 다음에 저 병력 좀 아니 잘못 말했다 저 카락스 지방을 좀 노려봐야지 셀루쿠스 녀석들 아마도 자신들이 전쟁 건 것까진 괜찮았는데 내가 폰투스랑 협곡 맺으려고 하니까 바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이거 참 저건 도대체 왜 자꾸 손해보는 짓을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하고 오호호 세상에나 이렇게 완벽한 분단이 있어 카스티 아니에라 노예 전원 우리의 트리키아 출신 노예 소녀가 정적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우리 가문에 충실한 일원이었고 가족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정보들을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안 돼, 이건 사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의리의리하구만. 생각해보니 이걸 돈을 받는데 엄청난 힘이. 이것도 일단은 수입용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 이런 것들은 다 부숴버리고요. 하필 주소서의 경우에는 다음 턴에 전환시키고. 아, 돈은 잘 벌리니 행복하구나. 레디 포 배틀. Is that all, my lord? 음. We fight for you, my lord. 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적은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지. 그렇죠. 그때쯤이면요. 안녕하세요, 미자리입니다. 아이 저런, 커스타드가 먹혔어. 다시 먹혔어? 아니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기 게르하를 먹어준 게 어쩌면 더 행운인데 나한테. 아, 게르하가 나한테 좋은 짓을 해줬네요. 노예의 전원, 그 소녀는 안전한 기한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한 뒤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뭐 덕분에 우리는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선 다행이지만. 자, 일단은 넌 죽어. 원래 내 땅이야 여긴. 아 게르하가 죽었구나. 그건 넌 뭐야. 아 페르시아였구나. 아하, 이거 참. 게르하가 없어졌길래 혹시나 해서 잘못 봤구나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빨리빨리 돈 모아서 저 녀석들이 사고치지 않게끔 빨리 해둬야 하는데. 이거 군단도 새로 만들고 그래야 하고. 이거 요원 할 일이 너무 많다. 아하, 페르시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셀로코스가 한 번 더 전쟁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건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데. 근데 셀로코스도 멍청하진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길 바라고.
그런데 이상하다. 도대체 왜 도서관을 만든지 요리가 왜 필요할까? 아 잠깐만요.